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또 이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또 광역철도망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또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이런 부동산 집가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굉장히 기정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노선들 위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집중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적으로 신분당선을 한번 보면요. 제3의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자, 이 신분당선 자체가 현재 분당, 판교, 자, 분당, 판교에는 또 대형 이런 업무 지구들이 기다리고 있죠. 판교에 뭐 테크노밸리랄지 또 업무 지구가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입점해 있고 그곳에 또 많은 집가의 상승 요인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강남권, 강남과 양재를 뚫고 지나가죠. 자, 강남권도 많은 대형 업무 지구들, 그리고 국제결합복합 지구의 개발 소식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업무 지구들이 굉장히 많은 대형 이런 업무 지구들 끼고 있는 지역이 또 강남이고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지역이 또 강남구죠. 그것을 또 뚫고 지나가면서 마지막 목적지 이제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용산의 뭐 민족공원이랄지 또 한남 뉴타운의 개발지랄지 이런 것들이 또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업무 지구들을 굉장히 뚫고 지나가는 유일한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분당선은 항상 대형 업무 지구들을 한 번에 관통하는 이러한 팩트 있는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또 신분당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자체가 현재 1단계 강남역과 또 신사역 구간까지 22년도까지 개통 예정으로 굉장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현재 신사역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것이 또 신사역에서 신사역을 완성이 된 단계에서 다음에는 이제 2단계 용산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7년 개통을 예정으로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산구와 또 강남구까지의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또 유일한 노선일 뿐더러 또 27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25년도에 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를 이룰 것이고 또 용산에 있는 이런 이런 용산 민족공원 자체도 27년의 목표로 굉장히 완성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죠. 27년의 정도가 앞으로 향후 5년이나 6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완성된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대형 업무지를 지나가는 호선들이 그냥 과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저도 궁금할 뿐더러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 신분당선 자체 그리고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서 용산, 뭐 강남, 판교 이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서울 중심부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양재와 또 판교 등이 위치해 있고요. 이런 대형 업무 타운과의 연결성이 앞으로 더욱더 향상이 되고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추가 연장되는 노선이랄지 뭐 저평가 지역들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이 신분당선이 지나간 노선들은 굉장히 지가가 높은 지역들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광역노선 GTX를 얘기하는 거죠. GTX가 교차하는 그런 정차역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개발들과 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신분당선의 강력한 라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황금노선,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라인이 또 신분당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도 많은 지하철의 연장사업도 있겠지만 또 GTX의 이런 광역철도망까지 앞으로 많은 라인들이 이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황금성을 띠고 있는 노선이 신분당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런 신분당선에 관한 내용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